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 주풍수입니다. 제가 어제 급하게 한국 주식시장이 미쳤다, 당분간 이차전지 주식 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영상을 급히 올렸었는데 오늘 또 상당한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 어제 이런 것을 예견을 해서 이차전지를 사지 말라, 또 살려고 하면 반도체라든지 방산주 이런 거, 재건주 이걸 사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저한테도 상담하면서 주식을 많이 물어보세요. 2차전지가 맞는지, 반도체 주식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주식이 맞는지. 왜냐면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 부동산이라든지 언제 매매 시기, 매도 시기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요.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주식을 하면 주식이 자기하고 맞는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몇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반도체나 2차전지 사라, 올해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어제는 이제 2차전지 사면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대로 뭐 많이 빠진 건20% 넘게 빠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세력들이 털고 있는 상황인데,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 또제 영상을 보시면서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급히 올려서 오늘 절대로 당분간 주식, 특히 2차전지 사면 안 됩니다 했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금양 같은 경우 22%, 포스코 인터내셔널 21.74%, 포스코 DX, 뭐 에코프로 다 거의 2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20%면 사실 상당한 손실이에요. 1년에 이자가 뭐 많이 줘야 뭐 6, 7%인데, 물론 주식이라는 게 워낙 변동성도 크고 위험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서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그 일어난 상황, 사실은 그저께, 제가 어제 말고 그저께 영상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바빠서 못 올렸습니다. 그저께도 사실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대폭락을 흔들면서 나왔고, 오늘 또 일단 폭락을 했는데, 어제는 폭락해다가 일부러 끌어올린 거는 일단 털기 위한 세력들의 농간 장난이었고요. 그래서 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역시도 여기 보면 아래 보면 에코프로고 오른쪽은 금양입니다. 지금 주식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장대 음봉, 또 윗꼬리단 음봉 이런 게 지금 나왔고요. 모든 지금 세력들이 이탈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섣불리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게 뭐 150만 원 갔던 거, 그리고 뭐 수십만 원 갔던 게 지금 이렇게 빠지면 살때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말 주식에 잘 대응하는 선수들 몫이고요. 당분간은 이렇게 장대 음봉이라든지 잠깐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과도하게 오버슈팅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게 지금 떨어질 시점이 다 됐다, 뭐 저는 어느 정도 감지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2차전지를 그동안 사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좀 아니다, 당분간 지켜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도 어제도 말씀드린 게 이익 실현할 때다. 그래서 어제 갖고 계신 분은 이익 실현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물론 저는 뭐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식을 뭐 제가 이제 사주나 명리학 이런 건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주식도 저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요. 1999년부터 해서 그때 닷컴 버블 했을 때도 저도 상당한 손실을 그때 입었었고, 실제로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감이 있는 거고, 또 실제로 사주 상담하시는 분들, 주식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는 정치, 경제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변동, 변화 있는 것을 관심을 항상 갖고 있으면서 저한테도 뭐 주식을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또 부동산은 풍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재물복하고 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셔라. 그래서 시기는 지금은 아니다. 조금 뭐 기술적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미 과도하게 지금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어제 바로 영상에서 그럼 무엇을 사야 되냐?
반도체 관련 주식하고 방산주 아니면 재건주를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반도체가 또 엄청 오르고 방산주도 아침에 굉장히 올랐다 또 오후에 좀 빠지긴 했지만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오늘 한번 반도체 관련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 2차전지 이제 매도 타이밍 매도하시고 사지 마세요 하시면서 반도체나 방산주 사라 그랬는데 오늘 반도체가 여기 오른쪽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래반도체, 한미반도체, 왼쪽에 이제 가온칩스, 대덕전자, 제주반도체 이게 다 반도체 관련주인데 하나도 예외 없이 지금 많이 오른 것은 뭐 11%, 12% 올랐고요. 몇 프로씩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9.7%, 삼성도 2.72% 올랐는데 오른쪽 아니 위에 있는 게 삼성전자 그래프인데 제가 한달 전인가 반도체 사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 영상을 보신 분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전자는 그럼 언제 사야 되냐? 68,000원에서 69,000원 사이 이렇게 떨어지면 사세요. 그런데 어제 68,1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격까지 딱 오고 오늘 바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저희 같이 이제 뭘 물론 주식은 귀신도 모릅니다. 귀신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일단 어떤 느낌이라는 게 이런 게좀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명리학 공부를 하다 보면 흐름 타이밍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당분간은 이제 반도체로 조금 바뀔 겁니다. 매기가.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반도체 주식 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물론 제가 이분이 뭐 주식 전문가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주식을 여러분처럼 다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인 건 맞지만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좀뭐 저도 이제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주식에 관계된 공부를 하고 실전 매매도 많이 했고요. 또 실제로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이 주식 종목 같은 거 상담 저한테 상당히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코인 저하고 상담한 친구가 있는 자살한다. 뭐 코인이 특히 비트코인이 뭐 2천만 원 갔다가 2천만 원 조금 넘다가 500만 원까지 떨어져서 그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뭐 2억 5천만 원 손실 나가지고 저한테 뭐 죽으려고 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뭐 사주 상담을 저한테 몇 번을 했는데 제가 참아라 올라간다 했는데 결국 8천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고맙다고 저한테 인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상황이 제가 코인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코인은 제가 하지 말라 그래 일부러. 코인은 상당히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혹시 코인 하시는 분들, 제가 몇 분도 옛날 상담할 때 코인 하지 마세요. 또 잡코인 같은 거막 물어보실 때막 올라간다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반도체도 조금 좀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는 하반기 내년 다시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나누어서 서서히 사시면 됩니다. 물론 각자 개별 종목 이거는 혹시 저한테 뭐 어떤 종목이 좋은지 의뢰하시려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여러분께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 뭐 증권사라든지 언론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2차전지 잔치 끝났나 개미군단 저항에 대해 일제히 급락했다 그랬는데 다시 약간의 조정이 오고 조금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세력들이 한꺼번에 털지를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자신 있는 분들만 들어가시고요. 일단은 이제 당분간은 조금 쉽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전날과 오늘까지 VI 발동이 723건에 달했답니다. 2차전지에.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최종 정리를 한다고 하면 당분간은 이런 거 놓고 본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아 이게 오히려 기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뭐 그건 이제 본인들이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하실 분은 하세요. 하지만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지금 일본 엔화를 사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엔화에도 한번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막그 환율이 올라갈 때3.5% 이상 기준 환율 올라가기 힘들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제가 영상도 또 여러 가지 올렸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영상도 올렸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살아날 것이냐? 2025년부터는 좀 살아난다. 하지만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도 가능하고요. 다만 2025, 26년부터는 좀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 1, 2년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여러분들께 투자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매매 이런 거 타이밍을 좀잘 맞춰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2차전지에 오늘 급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